자, 그 다음 문제, 5번은요. 5번은, 라플라스 변환. 사실 라플라스 변환은 회로에도 있지만은, 제어과학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제어과학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회로에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회로 문제라 취급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주어진 라플라스 변환된 f의 함수를 시간은 f(t)를 역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요 fs라는 식, 문제 주어진 f라는 식이 써보면은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3, 그 다음에 위에가 s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자체가 안 되죠, 이게. 그럼 이 요식을 약간 변형해 줘야 돼. 자, 변형하면, 자,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요? 위에 분자를 s 플러스 이놓고, 이거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약간의 수학이 필요한 거죠. 자, s 플러스 2에 제곱하면, 자, 전개해 보세요.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거든요. 근데 13 있잖아. 그러면 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13이고 여기서 4를 갖다 이미 썼기 때문에 13에서 4를 빼버리면 9가 되는 거죠. 9는 뭐요? 9는 3의 제곱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식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어떤 조합 형태예요? 자, 우리가 시간 함수가 FT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오메가 t다. 요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 fs는 어떻게 되죠? 자,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에 코사인 앞에 있는 s 함수가 올라가요.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법이고, 그 다음에 또한 식. ft 이퀄 지수 함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이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fs 이퀄. 자, 여기서 상수 마이너스 a가 플러스로 부호 변환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형한 요식 형태는 결국에는 요두 식의 조합 형태거든요. 즉, 여기에 s 플러스 2, 여기 s 플러스 2, 그 다음에 3은 요 형태야. 근데 s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2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문제 주어진 요 식은 요두 라플라스 변환의 조합 형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1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고요. 요 플러스 1은 없다고 보고, 이건 좀 이따 처리하고, 그럼 플러스 2가 없다고 한다면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S 형태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먼저 설명했듯이 코사인 오메가t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되잖아요. 따라서 요 노란, 아 저기 지금 요 빨갛게 칠한 요 플러스 2 플러스 2가 없다고 생각하면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S, 즉 오메가가 3 형태거든요. 그럼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된 거는 역변환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사인에 오메가 대신에 3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3t. 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플러스 2란 게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2란 게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2라는 게 지수 함수잖아.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로 바뀐 거죠. s에다가 플러스 a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s 플러스 2, s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였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조합된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코사인 3t. 이렇게 되는 거죠.